부산은 지금 중층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아직 강명은 5층짜리 재건축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근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야, 우리도 재건축하자 라는 얘기를 또 돌린 거죠. 어찌 보면 뭡니까? 이제는 경기도 강명 쪽에는 어떤 말이 부르냐? 12층짜리는 재건축하자고 붐이 일어날 것 같고요. 15층짜리는 뭐가 일어났어요? 리모델링 하자라고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12층짜리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5층짜리는 뭡니까? 내 생애 재건축이 아니고 내 자식 새끼들의 재건축이 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3, 4년 전에 갭투자들이 올려놓은 거를 이제는 뭐 하냐? 리모델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격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강매 그냥 보지 마시고 이 15층짜리로 그냥 제가 소리 말할 때는 그냥 이말안 했는데 할때 지금 15층짜리 재건축 중에서 가격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간 친구나 가격이 보합세 있는 친구들은 리모델링의 여부를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리모델링 얘기 나온다 하잖아요. 조정구역에 물떠나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가격.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필요 없고. 수원 얘기가 해볼게요. 수원은요, 내가 봤을 땐 수원은 솔직히 말씀, 3년, 4년 전만 해도요, 수원은 뭡니까? 아파트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수원이 딱 올라갔던 이유가 내가 봤던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만 바라보면은 가격 올라갈 여지가 없지만 입지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시에 말씀드렸던 강명, 안양, 의왕, 수원. 수원은 경부 고속도로 라인 쪽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수원에서 많이 자는데 수원에서 자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 가는데 1시간. 나머지 고속도로 차안 밀리는 구간이 딱 수원까지예요. 그래서 수원이 그나마 교통의 어쩌면 경기도권의 남부 지방의 요충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이런 재개발 양들요, 분명히 가격이 저평가 받았다 싸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투자 들어갔어요. 근데 투자 들어갔는데 뭡니까? 아하, 투자 들어가서 바로 오를 줄 알았는데 1년이 돼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엄청나게 팔라고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렸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개발 호재가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올라가서 근데 안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수원이란 곳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집값이 상승을 해야지만이 옆에 여파로 해가지고 경기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수원의 집값이 올라갔고 그 뒤에 투자자들이 보니까 수원에 있는 신축, 준신축, 그리고 망포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손댔던 거예요. 그리고 더 특히나 그거 뭐가 있냐면 부동산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수원은 엄청나게 짠돌입니다. 지금 의사님은 재개발 재건축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수원 팔다리 막 이렇게 재개발 잘돼 가지고 피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창원도 보면은 약간 옆에 여파로 확산세가 벌어지는데 거의 여기하고 장안구밖에는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재건축도 보시면요. 수원이 재개발보다는 재건축하기 더 많은 곳이에요. 딱 애매한 층수 뭡니까? 5층짜리가 아니고 7층, 10층짜리도 많이 있어요. 이 애매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보면요. 기존에 있던 저희가 하고 있는 메탄 주공에 있는 친구도 보면요. 잘 보세요. 경기도 성남하고요. 성남하고 안양시만 해도 분양가가 3천만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메탄 주공 지금 사업시 인가받고 관리처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요 지금 일반 분양가 얼마 잡으신 겁니까? 아직 2천만 원못 넘기게 1,900만 잡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가격 시장을 봤을 때는 성남하고 강명에 비하면 엄청 낮은 친구예요. 일반 분양가만 봐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호황을 누렸던 이유가 뭐냐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확산세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재건축도 몇 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부산 같았으면 뭡니까? 2030년대에 재개발 재건축 할 곳은 뭡니까? 1번부터 뭡니까? 한 20번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딱 수원은 뭡니까? 기본 계획을 빨리 내면서 재개발은 그 없다고 했잖아요. 장안구 쪽 말고는.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보세요. 파장 1구역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의 구역을 뭡니까? 한꺼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착수 연도가 달라요. 파장 1구역은 2020년부터 하십시오. 그럼 장안구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나마 가격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우만 1구역도 보니까 2022년부터 하라고 됐으니까 어떻게 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어? 재개발한 친구들은 뭐 4억, 5억 선인데 이 친구들 아직도 2억도 안 되네? 라고 해서 시세 차이를 보고 들어간 친구들은 수익을 남겼어요, 벌써요. 그래서, 근데 올랐는데 2단계인 재건축 들어가는 친구들, 재건축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직은 좀 뭡니까? 아직 많이 멀은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뭡니까? 망포. 그놈의 망포가 좋나 싶어서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용통하고 망포 쪽에도 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망포 1구역 같은 경우도 망포 쪽에 있는데 재건축은 2024년부터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청아파트를 딱 보니까 위치도 좋고 저층에다가 실수자원 7,80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2024년도 재건축을 팔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가자 싶어서 들어갔다가 가격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맞죠? 거의 1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자,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제가 수원에 있는 걸 자꾸 돌면서 보는데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수원 용통이 있죠. 용통 망포 쪽에 그 15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게 현수막들 잘 보세요. 현수막들을. 그리고 현수막이 없으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내부 안쪽에 보세요. 뭘 하냐?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지금 수원에 유행하는 게 거의 용통부터 해서 1부터 5까지 있는데 그 민영 5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엄청 유행하거든요. 자 보세요. 리모델링 본질을 보면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다고 딱 하면은 뭘 봅니까? 아하, 매매가를 봐야겠죠. 다른 친구들은 6억, 7억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매매가 3억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전세가가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보여야겠죠. 전세 나와는 물건이 있나 없나? 전세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요. 어찌 보면 망포하고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할 때보다 지금 전세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수원 용통 1에서 5단지까지는 다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까? 5 이후에 9단지까지 있거든요. 8, 9단지까지요. 그쪽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용통 그 8단지인가 9단지인가 보면 그게 위치가 더 좋아요. 그쪽에도 만약 리모델링 이야기만 나온다면은 매매가 대비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이 얼마. 그럼 1억도 안 되게 투자해가지고 그냥 2, 3년 견뎌가시면은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 대한 확산세 부분도 한번, 수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맞죠? 안녕하고, 자, 보세요. 다음 주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요 경기도 지역 일부 지역도 몇 개 하고요. 그리고 인천, 부산에서, 그 인천하고 대전 지역에서 그냥 지역이 아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면 그 솔직히 그렇죠. 그 토지대행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앞에 사기 했던 분들 있죠. 사기. 이런 내용 똑같은 거를 제가 한 20일이나 정도 해서 다시 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체계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두 분이 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장희동 임장하고 싶다 했는데 제가 전화번호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 누군지 못 찾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장희동 지역에 임장할 거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혹시 임장 가고 싶은 분 있으시면 그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해 주는 거 오세요 그냥 오세요. 내가 장소를 공지해 놓을게요. 무슨 곳 3번 출구인데 예? 예, 하여튼 그쪽에 오시면은 제가 가니까 자 날짜가요 금요일날 10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장이 4구역 쪽에 임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주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자연스럽게 오세요. 예, 대충 누가 보면 누가 누군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 공지는 제가 뭐니까 톡방에다가 모의 장소를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임장 갈 거 가고 좀 내가 뭐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앉아서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은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제일 효과 좋은 게 내가 뭐냐면, 변화된 부분만 한 2시간 얘기하고, 그 동네 임장을 가보니까 한 5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번 기회는 저도 제 스스로도 뭡니까? 좀 임장을 많이 다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또 대전에, 아, 광주에 코로나가 좀 약간 잠잠해지면, 그, 어딥니까? 광주에 가서도 임장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